119 구급차는 응급 환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초기 조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현장인데요. 인공지능, 즉 AI와 접목한 119 구급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의 한 119 안전센터에 배치된 구급차. 평범해 보이는 구급차지만 차량 내부에는 5G 통신 장비부터 고해상도 카메라, 그리고 음성인식 단말까지 인공지능, 즉 AI 기기가 구축됐습니다. AI 구급차는 환자의 영상과 구급대원의 음성 정보를 토대로 중증도를 분석합니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최적의 병원을 추천합니다. 혈압은 130에 90, 체온은 37도.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한 구급대원이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현재 상태를 입으로 소리내 말하면 AI 단말에 그대로 입력되고 의심되는 질환을 예측합니다. 또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각 병원의 실시간 의료진 여건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추천합니다. 응급처치도 해야 되고 구급활동일지도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송병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선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AI를 도입함으로써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AI 구급차에 입력된 응급환자의 영상과 정보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병원으로 먼저 전달되고 의료진 역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AI가 이게 보편화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환자 생체 증후부터 심전도까지를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알 수가 있고 병원에서는 현장에서 있는 환자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 구급차 5대로 현장 실증에 들어간 광주시 소방본부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 응급 의료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